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노인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노인 우울증의 경우 의욕이 없고 슬픔을 느끼는 보통 우울증의 증상과 달리 두통이나 위장장애 등 신체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연결해 노인 우울증의 증상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이 고독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외롭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 증세가 오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예. 우울증 환자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딱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예. 뭐, 건강보험 결과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의 한 22.2% 정도까지도 우울증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의욕이 없고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도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을 겪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에 익숙치 않으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일반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화병 증상 같은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보통 보면 내과나 이런 곳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신경성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반복적으로 듣고 돌아다니시다가 예.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화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무기력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우울증이 심하신 경우는 일시적으로 마치 굉장히 심한 치매인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치매가 아니냐, 치매 검진을 위해서 오셨다가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좀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다거나 최근에 좀 우울한 증상들을 좀 보이시다가 이런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대개는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해볼 때 보면 치매 어르신 분들은 질문에 굉장히 열심히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우울증 때문에 치매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다 모르겠다, 귀찮다, 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치매와 달리 그 의지, 적극성에서 조금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군요. 네. 예. 그럼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억지로 운동을 나가세요. 또는 주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미 질환이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노인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울증이 걸리시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예.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 요즘 이제 뭐 약물에 의해서 뭐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울증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어서 네.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하셔라 혹은 뭐 사람들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기는 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젊은 사람처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 뭐 산책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도 뭐 등산까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동네 한 바퀴 도신다거나 정 힘드시면 나가셔서 벤치에 앉으셔서 그 동네에 닿은 어르신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다거나 뭐 햇빛을 좀 쬐고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예. 정도의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가족분들도 자주 뭐 전화를 해주신다거나 찾아가 주신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예. 이 우울증을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울증은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끝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방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상황에서는 정말로 즐겁게 생활하시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고 일상적인 네. 생활을 자꾸 유지해 나가시는 것들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건강 상태도 유지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요즘은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르신분은 노인대학이라든지 다니실 만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우울증 상황까지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에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예.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울증 치료 같은 경우는 유지치료라고 해서 좋아지신 다음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치료 종결은 항상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효과적인 예방 방법으로 즐거운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존중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이런 소식 참 안타까운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꾸준히 운동을 하시거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이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무래도 이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어르신들에게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관심과 사랑의 한마디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